이번에는 장기 투자 성공담 세 번째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 말고도 60대 중국 할머니가 계좌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오랫동안 묵혀놨다가 십몇 년 후에 찾았더니 큰돈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 기억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미국의 로널드 제임스 리드라는 수십 년간의 장기 투자, 이 기껏해야 몇달 투자하고 수익률 확인하고 돈을 벌었다 잃었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것을 결과로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 그 주식 투자, 그 행태는 주식 투자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투자를 하고 3개월 만에, 투자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잃었고,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가 그런 것인 줄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고팔고해서 돈을 버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주식 투자 시장에 들어오거든요. 그랬다가 외국인과 기관한테 다 뺏겨요. 그래서 하는 말이 주식 투자 절대 하지 마. 아주 위험한 거야. 이거 도박이야. 본인이 도박을 해놓고서. 주식 투자로 부를 축적하고 싶다면 로널드 리드라는 이 늙은 청소년의 이 삶에서 장기 투자, 또 근검 절약, 이걸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로널드 제임스 리드는 미국의 백화점 잡부, 주유소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 어쨌든 직업의 하층 직업이죠. 백화점에 이 쓰레기 청소하던 사람, 주유소에서 직원이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100억의 부자가 되겠습니까? 로널드 리드는 버몬트주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가족 중에 처음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더욱 인상적인 것은 매일 학교까지 히치하이킹을 해서 갔다는 점이에요. 공짜로 오토 타고 다녔다는 거죠. 사실 로널드 리드를 알았던 사람들은 그 사람에 관해서 특별히 언급할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주 평범했기 때문에. 자신들 못지않게 리드의 삶 역시 그리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리드라는 이 사람은 주유소에서 25년간 자동차를 수리했고, JC 페니라는 백화점에서 17년간 바닥을 쓸은 사람이에요. 38세에 방두 개짜리 집을 12,000달러에 사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12,000, 10만, 100만, 1,000만. 한 1,500만 원 되겠네요. 1,500만 원짜리 집을 사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았답니다. 100억대 부자가. 50세에 호라비가 되어서 다시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이 리드 이 사람의 친구의 회상에 따르면 리드의 가장 큰 취미는 장작패기였다고 합니다. 2014년, 8년 전이네요. 리드는 92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골의 허름한 자벽부가 국제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을 했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몰랐습니다. 그 2014년에 죽은 미국인이 281만 명이라고 합니다. 미국인 중에 2014년도에 사망한 사람이 281만 명. 그 중에 세상을 뜰때 당시 순 자산이 800만 달러가 넘는 사람은 4천 명이 채안 됐다고 합니다. 800만 달러, 800만? 8천만, 8억, 80억, 100억이네요. 281만 명의 2014년에 죽은 사람들 중에 100억,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이 넘은 사람은 재산이 4천 명이 채안 됐다고 합니다. 281명, 281만 명 중에. 로널드 리드가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유언장에 따르면 의붓 자식에게 200만 달러, 유산을, 그리고 지역 병원과 도서관에 600만 달러 이상을 남긴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리드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완전히 어리둥절해졌다고 합니다. 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난 건가 하고. 리드의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10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가진 부자라는 사실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소에 다 헤어진 티셔츠에 낡은 외투를 걸치고 다녔고, 그 외투마저
단추 대신 안전핀으로 대신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의 옷차림이 어찌나 남루한지 한 번은 동네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하던 그를 보고 거지로 판단해서 누군가가 대신 커피값을 내준 적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의도 아시죠? 우리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자는 아니에요. 각자 목표 달성할 때까지는 정말 근검절약해야 됩니다. 내 손에 들어온 돈 절대 내보내지 마세요. 목표 달성할 때까지. 그다음부터는 노후 알아서 살자는 얘기 아닙니까? 마을 사람들의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질 않았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늙은 청소년이 남긴 재산이 모두 주식 투자로 모아졌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또한번 뒤집어졌습니다. 그가 죽은 뒤 열어본 그의 은행 금고 속에는 주식 증서가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전쟁이 끝난 뒤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 뒤에는 죽을 때까지 평생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학은 문턱에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그가 어떻게 주식 투자에 나섰는지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살아생전 하루도 빠짐없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읽었고 동네 도서관을 찾아가 책도 꾸준히 대출하며 공부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독학으로 주식 투자를 마스터한 셈입니다. 그가 죽은 뒤 거액의 돈을 동네 도서관에 기부한 것도 도서관의 유용성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비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복권에 당첨된 적도 없고 유산을 물려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번 얼마 안 되는 돈을 꼬박꼬박 저축을 했고 그 돈을 우량 주식에 투자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수십 년간 말입니다. 그러는 동안 쥐꼬리만한 이 저축이 복리로 불어나서 800만 달러가 넘는 돈이 된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이 자격부가 100억 부자가 된 것입니다. 주유소와 백화점에서 청소하던 사람이 그 박봉으로 평생을 이룬 사람이 어떻게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주위 사람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도 않았고 금융이나 경제학을 배운 적도 없는 주유소에서 기름 넣어주고 차를 고쳐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그렇다고 사업을 해서 대박을 터뜨린 적도 없습니다. 평생 아주 작은 월급의 급여 생활자였습니다. 리드 씨는 마켓 타이밍 투자자가 아니라 마켓 타이밍. 비싸게 사고 싸게 팔고. 우리가 주가 차트를 봅니다. 오늘 이후의 차트 모릅니다. 어제 것까지, 오늘 것까지의 주가 차트를 보고 그 타이밍을 보고 언제 이것을 뭐 분석을 해요. 뭐 기술적 분석. 앞으로 이게 어떻게 갈 거니까 언제 사고 언제 팔고 그거 말짱 헛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맞춥니까? 리드 씨는 마켓 타이밍 투자자가 아니라 수집가형 투자자다. 계속 우량주를 수집을 한 거예요. 우량주를 사서 모아가는 방식으로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그가 한평생 주유소에서 일하고 또 백화점에서 청소원으로 일하면서 조금씩 투자한 주식이 불어난 거예요. 복리로. 그가 단기 매매를 하지 않고 처음에 산 주식을 그냥 은행 금고에 묻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식 거래자가 아닌 주식 보유자라는 관점으로 주식을 골랐고 장기 보유를 했고 근검절약한 돈으로 계속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재투자와 계속 투자가 시간과 만나면서 복리 효과라는 큰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리드 씨의 이 포트폴리오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것 같지만 중간중간 당연히 부침을 겪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때가 2008년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면서 깊은 수렁, 반토막, 이 경험을 안 당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장기 투자하면 누구든지 다 반토막을 다 경험하죠. 2008년도 금융위기, S&P 500 기준 딱 반토막 났어요. 이거 다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의 포트폴리오에는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된 리먼 브러더스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리먼 브러더스부터 금융위기 시작된 거거든요. 그 리먼 브러더스도 주식도 가지고 있었답니다. 당연히 그 주식 슈지조가 손실을 봤죠. 그렇지만 리드 씨는 시장을 떠나지 않고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분산 투자였어요. 만약에 리먼 브라더스만 다 샀으면 큰일 났죠. 돈다 날라갔죠.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가 리먼 브라더스였습니다. 리드 씨의 의붓 아들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월스트리트 저널을 읽는 것과 나무 자르기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리드 씨의 변호사도 투자는 그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면서 취미였다고 합니다. 그는 투자를 인생의 한 과정으로 즐겼던 것입니다. 조용한 구두쇠로 살면서 매일 월스트리트 저널을 읽고 주식을 사는 과정을 삶의 즐거움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요. 말로만 이 장기 투자지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혼자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 함께 헤쳐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신뢰가족 함께 해나가면 이거 충분히 가능해요. 또 제가 맨 앞에서 리드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 많은 책들 다 봤던 거, 그 많은 경험들 가지고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서 앞으로도 또 좋은 뉴스, 도움되는 뉴스 나오면 계속 공개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따로 책까지 읽으면 좋겠지만 그럴 필요까지도 없고 우리 신림가족 내에서만 멘탈 관리 잘하면서 함께 이루어 나가면 우리 노후생활 대비 목표 꼭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오랜만에 말씀드립니다. 사랑합니다.